저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의 주방을 책임질 요리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뭐 요리 초보 전문가 김난입니다. 일단은 저희 쿡방 컨셉 자체가 쉽고 빠르고 또 모두가 좋아할 음식 만들기인데요. 아, 자꾸 담당 PD님이 재밌게 하려고 하시는데 뭐 소통 쿡방이라나 뭐라나? 뭐 여러분 소통해요? 자, 일단은 앞으로 재밌고 맛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렛츠 get it! 자,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애터미 간고등어인데요. 일단은 뭐 말이 필요 없죠. 구워볼게요. 자, 이제 간고등어가 다 익었는데요. 일단은 오! 맛있겠어. 소중 안 간 조심하게. 와 대박. 가시부터 좀 발라볼게요. 가시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어요? 정말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없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면 두 번째는요 소금을 치지도 않았는데 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짭조름하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맛있던데.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굳이 요리를 해야 되나요? 네, 또 하라면 제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우. 네, 이제 간고등어를 이용한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아, 사실 저희가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어려운 걸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기 힘드실까봐 원래는 고등어 조림 김치찜을 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등어 허니 스테이크! 자, 일단 배 쪽에 밑간을 한번 해볼게요. 올리브유를 한 스푼 해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오케이. 버터를요, 한 스푼 정도 떠서 올리겠습니다. 불을 중불로 맞춰주시고, 일단은 버섯을 얹어볼게요. 이렇게 버섯이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 일단 저희가 오늘 제일 중요한 허니 갈릭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것도 정말 쉬워요, 여러분. 자, 이제 아까 밑간을 해둔 간고등어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구워줍니다. 고등어 허니 갈릭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요리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는 또 더 담백하고 달달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인증샷 이벤트 나갑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보신 뒤에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셨나요? 모든 주방이 애터미가 되는 날까지 렛츠 기릿!